AI가 들어가면 가장 지금 발전 속도가 빠른 게 뭡니까? 웹툰의 질적은 모르겠지만 양적인 성장이 더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올해 성장 28억 달러까지 매출을 보고 있는 것이 이런 부분들이 점점점 더 크게 파이가 커진다는 거예요. AI가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을 퍼스트 클래스로 만들어줄 방송 투자캠퍼스의 홍반장입니다.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K-아이돌 그리놈의 K-콘텐츠 이어서 이 질주하고 있는 네이버 웹툰과 카카오 웹툰, 자, 이 K-웹툰의 새로운 성장 동력의 본격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요, 투자 관점에서 보신다면 꼭 필히 필수 시청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좀 보이시네요. 웹툰 국뽕 장난 아니죠. 저도 개인적으로 자료를 준비하면서 K웹툰이 이 정도로 성장을 했나 저 깜짝 놀랐습니다. 예전에 정말 우리 게임을 보는 그런 듯한 모습인데요. 그 내용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주하는 네이버 웹툰과 카카오 웹툰인데요. 최근 어떤 기사가 나오냐면 미서 대박난 K웹툰 하루 거래 2억이 훌쩍 넘었다. 자, 보시면 유로 사용자 1인당 평균 결제 금액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거래 규모가 성장한 것으로 분석됐는데 타파스 웹 누적 다운로드가 무려 1,500만에 육박하는 등 카카오의 콘텐츠 사업이 비욘드 코리아의 전략 실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타파스 웹의 하루 거래액은 16만 8천 달러로 약 2억 2천만 원을 하루에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출범시킨 지 약 1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하루 2억이면 이게 30일 버티면 어떻습니까? 한 70억 정도 됩니까? 엄청난 금액이다. 아, 진짜 성장 속도. 정말 이 웹툰 하나가 뭐라고? 아, 정말 놀라운 발전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특히 북미 시장이 웹툰 인지도가 상당히 낮고 유료 결제도 익숙하지 않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웹툰 환경이 안 좋은 그런 시장이에요. 그런데 이게 1거래액 2억 달성까지 약 2년 2개월 걸릴 정도로 어려운 환경에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좋은 환경 같으면 더 빨리 더 크게 성장할 수가 있다는 거죠. 특히 앞서 얘기했던 ARPPU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급성장이 거래액 성장을 이끌었는데 실제로 지난해 하반기 대비해서 타피스의 이 ARPPU는 30%가량 성장, 그러니까 30% 이상 보성장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떤 정말 환경이 어려운 시장에서 이걸 해냈다는 거죠. 자, 이외에 지난해 하반기부터 추행 중인 이 이용자 인터페이스와 UI와 US, 그 다음에 AI 서비스 헬릭스 푸시 도입으로 해서 고객 관계 관리를 고도한 점이 거래 상승에 이끌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려운 말 썼는데 한마디로 빅데이터가 웹툰 시장을 이끌고 있다. 그러면 이게 점점점 쌓이면 쌓일수록 어떻게 됩니까? 실적 추이는 앞으로 훨씬 더 올라간다는 얘기고, 자, 2025년 30%까지 끌어올리겠다 이 비욘드 코리아 전략을 발표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2023년에 벌써 2025년에 30% 비중을 올렸다는 거죠. 자, 여기에 웹툰 또 웹툰인데 이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웹툰 국주로 지금 벌써 30억 자금을 모금했다. 마법소녀 이세계 아이돌의 단행본을 출시하기 위해서 진행한 크라운드 펀딩에서 모금액이 벌써 30억을 넘겼다는 건데요. 펀딩도 지금 지난 28일 펀딩에서 첫날에 20억 모으고 30억 모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 굿즈 산업도 지금 점점점 파이가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 모금 흥행에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는 후원자에게 제공하는 굿즈가 결정적이었다. 그러면서 이세계 아이돌 등 웹툰 두 편을 공급하고 누적 조회수는 1,000만을 넘길 쪽으로 시장 반응이 좋은데 이게 굿즈 판매하니까 또 대박이 났죠. 근데 이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는 다른 웹툰에서도 굿즈 판매로 재미를 보고 있어요. 이 회사의 웹툰 데뷔 못하면 죽는 병 걸림, 뭐 저는 잘 모르는 웹툰이지만 이 지난해 5월 팝업 스토어를 열어서 2주간 10억이 넘는 매출을 벌써 올렸고요. 오는 7일까지 서울 마포구에서 다른 웹툰 4편 굿즈를 판매하는 카페도 운영했는데 요 결과는 아직 나오지는 않았어요. 7일이 끝났는데 아직 나오는데, 그러니까 K웹툰에서 K굿즈 산업도 점점점 활용을 돈벌이가 되고, 어떻게 보면 웹툰 하나가 무너지면 방법이 없는 건데 그죠? 웹툰에서 굿즈까지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다는 게 지금 중요한 대목인 거죠.
자, 한국 콘텐츠 진흥에 따르면 웹툰 독자 중 굿즈를 구매해 본 비율이 지난해 기준 45%에 이르렀고요. 10대의 경우에는 비율이 52%. 솔직히 웹툰을 1020에 가장 많이 보는데 10대의 경우는 비율이 52%. 그러니까 독자 중 절반 이상이 웹툰을 소재로 한 상품을 연다는 거죠. 웹툰으로 돈 벌고 굿즈로 돈을 벌고. 이러니까 이런 아이돌과 웹툰이 결합한 팬덤 사업으로 앞으로 사업 영역을 신규로 더더더 늘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에 아시다시피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웹툰과 쌍벽을 이루는, 어떻게 보면 쌍벽이 훨씬 더큰 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는 연내 미국 상장을 목표로 지배구조 개편 기업 공개를 착실하고 있는데 현재 기업 가치가 벌써 약 5조 원에 달하고 지난해 연간 거래액은 1조 8천억 원이고 영업이익이 2천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웹툰 팔아서 여러분들 매출이 1조 8천억입니다. 이게 국내용이면 불가능한데 이게 전 세계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되니까 네이버 웹툰의 글로벌 시장 확장으로 직접 수혜가 되는 MBT 주가도 급등을 하고 있는데, 자, 이 회사 주가 같은 경우는 지금 저점 대비 벌써 100%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 시장이 조금 꺾이는 와중에도 MBT는 주가는 벌써 100% 상승을 했다. 그럼 이 외의 관련주들도 상당히 많은 폭의 오른 종목들이 제 눈에 꽤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 그러니까 지금은 웹툰만 했는데 굿즈도 이제 미국 시장을 겨냥해서 굿즈 판매 사이트를 개설을 했고요. 그러면 지금 작년 기준에서 2천억을 벌어들였는데 영업이익이, 그죠? 여기에 플러스 알파 굿즈 산업까지 지금 돈을 더 벌어들인다는 건데, 현재 이 사이트는 굿즈 소재가 된 웹툰 15종 중 12종이 미국 웹툰이고, 동남아, 일본, 아시아에서는 팝업 스토어를, 미국에서 온라인 채널에서 굿즈 시장 저변을 넓히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도 지금 지난해 그 대현대 서울 신세계 백화점 센터시티점 그리고 스타필드 코엑스 등에서 팝업 스토어를 열어서 방문객이 무려 17만 명이나 지금 왔다고 합니다. 이 K 웹툰의 쌍두마차인 네이버 웹툰, 카카오 웹툰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수익을 거둬들이고 있다는 건데요. 웹툰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지금 본격화하고 있는데, 이 본격화하기 이전에 이걸 한번 보시면요. 자, 2023년 1월부터 10월까지 전 세계 만화 웹 수익 탑 10을 했는데요. 자,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이 자료는 글로벌 모바일 시장 데이터 분석기 센서 타워가 발표한 2023년 전 세계 만화 웹 시장 인사이트 리포트에 나온 내용인데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전 세계 만화 웹 순위 중에서 1위에는 6억 달러를 기록한 피코마 하면 우리나라 아닌 걸로 보이시죠? 이게 바로 카카오의 피코마고요. 전 세계 만화 웹 수익 중에서 여러분들 1위부터 4위까지가 다 우리나라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웹툰 플랫폼이 전 세계 시장에서 1위부터 4위까지, 이런 우리 시장이 있습니까? 반도체라든지 조선, 2차 전지까지 해서 이렇게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없어 보이거든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그 시장이 어마어마해. 6억 달러, 4억 달러, 2억 달러, 1억 달러 다 합치면 지금 13억 달러입니다, 여러분들. 엄청납니다, 진짜. 조금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피코마가 전 세계를 1위를 차지한 가운데 만화 강국 일본에서도 활약이 주요라고, 실제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일본 만화 웹툰 1, 2위는 각각 피코마와 라인만과 전 세계 시장 1, 2위와 똑같습니다. 그죠? 피코마 일본 내 수익은 2020년 214%, 2021년 117%를 급증해서 8억 3천만 달러를 기록했고요. 올해 1월에서 10월은 수익이 5억 7천만 달러입니다. 같은 기간 라인만과는 4억 7천만 달러로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높은 수치다. 그러니까 지금 게임이라든지 그다음에 콘텐츠 이런 쪽은 코로나 이후에 수치가 좀 꺾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웹툰은 꺾이지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일본은 전 세계 만화 웹인의 구매 수익이 가장 높은 쪽인데요. 센서 타워가 조사한 1월부터 10일까지 국가 점유율을 보면 일본이 77%. 참, 일본이 이렇게 저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같은 기간 미국에서도 만화 웹 수익 1위는 네이버 웹툰이고, 2위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타파스가 차지했고, 3위 태피툰 역시 콘텐츠 퍼스트가 운영하는 한국 플랫폼. 자, 일본도 그렇지만 미국에서도 1, 2, 3위가
어떻게 됩니까? 다 대한민국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기훈님이 유튜브 셔터 내려 이렇게 하는데 또 이 국뽕 또 나오시네요. 그죠? 햄님. 오, 국뽕. 네이버 웹툰은 미국 시장에 가장 많은 광고비를 지출하는 거예요. 역시 광고비를 많이 지출한 시장이 그 시장 1위를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올 1월부터 10월까지 총 3,300만 달러가 광고비를 지출한 것으로 집계되는데 특히 미국 여성 독자들에게 높은 인기. 자, 우리나라 특히 여성들이 좋아하는 웹툰 정말 인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게 뭐 드라마든 영화도 많이 나왔는데 결국 우리나라 이 여성분들이 보는 그리고 즐겨보는 그쪽이 결국은 미국 여성들도 사로잡았다는 거. 미국 여성 사용자 비율은 64%나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센서타워 측은 네이버 웹툰은 글로벌을 집중해서 일본에서 피코마와의 치열한 경쟁을 피하고 있다. 자, 올해 10월 말 네이버 웹툰은 전 세계 누적 인해 구매 수익은 6억 7천만 달러 앞서는 얘기했습니다. 자, 미국, 한국, 동남아 시장을 37%, 35%, 1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자, 전 세계 도서 만화 웹 인해 구매 수익 2020년 57%, 2020년 43%, 2020년 10% 등의 성장을 기록했는데요. 올해 연간 수익은 28억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여기에 이 네이버 웹툰과 카카오 엔터, 이 카카오 웹툰 이들이 새로운 신성작 동력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인공지능 AI 범위를 확대시키는 스토리테크 플랫폼을 거듭내면서 웹툰 업계의 AI 어젠다를 선점하고 이를 통해서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네이버 웹툰 AI 데이터 조직 인력 구매가 100명에 육박을 하고 웹툰 AI는 웹툰, 웹소설 등 콘텐츠 도메인 AI를 연구를 하고 있다. 어쨌든 뭐 전체적으로 어떤 얘기입니까? 여기 AI를 가동시키면서 더 강범위하고 더 체계적으로 발전을 시키겠다는 거죠. 자, 네이버 웹툰은 현재 대규모 언어모델 리미저 기반 체프 연구 개발 이미지 생성 AI 등을 활용해서 일반 사용자 대상 프로덕트화 모델 연구 개발 인력을 계속 채용 중인데 경기 침체는 감원 폭풍이 불어닥친 것과 반대로 AI 인력은 계속 충원되고 있다. 자, 카카오 엔터 같은 경우 새해 첫 조직 개편이 AI와 and 데이터 전략실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생성 AI가 접목된 콘텐츠 창작 영역을 대비하고 있다는 것. AI가 들어가면 가장 지금 발전 속도가 빠른 게 뭡니까? 웹툰의 질적은 모르겠지만 양적인 성장이 더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올해 성장 28억 달러까지 매출을 보고 있는 것이 이런 부분들이 점점점 더 크게 파이가 커진다는 거예요. AI가 들어가면서. 다만 이 항상 나오는 문제, 이 AI 기술 고도에 따른 독자들의 거부감을 해소하고 또 항상 보안 부분들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느냐, 특히 웹툰 업계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보시면 독자들은 생산형 AI가 그린 티가 난다면서 10점 만점에 1점 가까운 낮은 벌점. 아직까지는 AI가 이 작가들, 실제 그리는 작가들에 비해서 못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바꾸느냐, 이게 가장 주목할 대목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이시고요. 이 K웹툰의 새로운 격정지 1번, 물론 지금 일본 시장 1, 2를 모두 대한민국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시면 일본은 세계 1위에 달하는 시장 규모뿐만 아니라 잡지 단행봉 중심의 만화 유통 문화가 최근 스마트 웹으로 옮기면서 웹툰 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자, 2022년 기준 일본 만화 시장은 하나로 약 6조 1,847억 원 규모로 합산되는데요. 종이 만화와 만화 잡지 시장은 전년 대비 소폭 줄었으나 디지털 만화 시장은 하나 4조 3,932억 원으로 같은 기간 9%로 확대됐다. 한국들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웹툰 제작 후 일본에 수출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일본 현지에서 창작자를 발굴하거나 합작을 통해서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일본은 만화 제작 인프라와 창작 인력이 풍부해 현지화를 통해서 일본 이용자에 맞춤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 게임 업계도 똑같았어요. 게임 업계도 제일 먼저 어디였습니까? 국내, 그 다음에 일본을 통해서 여기서 인정을 받고 글로벌로 갔거든요. 저는 만화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만화도 국내에서 인정을 받고 일본에서 인정을 받고 이거 글로벌에서 통과하고 인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판단력이 섰는 게 아닌가 좀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자 지금 K웹툰이 아직 뭐 네이버 웹툰도 그렇고 카카오 웹툰도 그렇고 이쪽 관련해서는 상장이 전혀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피부로 못 느끼지만 우리의 새로운 돈벌이가 지금 되고 있는 게 눈으로 여러분들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번 본다면, 자 우리나라가 반도체 압도적인 1위를 갖고 있는 반도체, 뭐 메모리 쪽이지만 그렇죠, 반도체, 그 다음에 자 2차 전지, 그 다음에 지금은 좀 덜하지만 예전에 이 조선들, 우리가 글로벌에서 1위를 했던 이 업종들이 주가나 투자를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부 다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꾸준한 상승을 계속 보여주었다는 거죠. 물론 아직 이 K웹툰이 관련 쪽이 우리나라 상장을 한 적은 없지만 앞서 그 MBT 같은 종목들 관련 주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K웹툰이 계속 이렇게 우상향한다고 하면 이 MBT라든지 다른 이런 K웹툰 이런 우리 투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고, 그 시점이 어떻게 보면 공교롭게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여러분들 한번 쳐보면 아시겠지만 이 K웹툰 관련해서 올해 이제 1분기, 2분기 요 사이에 한번 등장을 했었고 그 다음부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네이버 가서 한번 쳐보시면 이쪽 관련 언급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내지는 어떻습니까?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고 있는 걸로 제가 오늘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항상 보면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네이버 웹툰 있지 않습니까? 이 네이버 웹툰 기준으로 한번 보면 올해 나스닥 상장 예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 기사가 나왔을 때 이미 주가가 많이 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질 때, 근데 내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웹툰 시장이 너무나 큰 거야.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꾸준히 모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서 내가 10% 20% 나도 내 수익 정리하겠다가 아니고 이 웹툰 시장이 얼마나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글로벌에서 우리나라의 이 K웹툰이 계속 1위를 차지하는지에 따라서 이 종목을 계속적으로 들고 갈지 말지를 그런 관점에서 투자를 해보신다면, 그리고 앞으로 투자는 그렇게 해야지만 여러분들 크게 수익이 날 수 있다는 점, 이 K웹툰을 소개시켜드리면서 제가 한 번 더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역시나 클래스가 다른 내용이지 않습니까? 오늘 1강은 여기서 마무리하는데 이 방송 내용 보시면 오늘은 정말 구독 한번 꾹 누르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